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5월 6일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이슈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5월 5일 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을 때, 시장이 여기에서는 빠질 만큼 빠졌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예상이 적중을 하면서 오늘 반등이 강하게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오늘 코스피가 1%, 그리고 코스닥이 0.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좋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뭐 지금 다우 증시는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기술주들 위주로 지금 현재는 하락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오늘 일본 증시와 그리고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고 난 다음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도 다시 한번 더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고.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을 한번 같이 보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네델런이 던진 폭탄, 수습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철강주가 유난히 강한 이유, 플러스 경기 회복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수급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오늘 외국인에 대한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이 지금 화학주가 상당 부분 분포하고 있어요. 지금 금호석유, 자, LG화학, 자, 포스코, KB금융, 대한항공, 기업은행, 효성TNC, 호텔신라, 현대글로비스, SK이노베이션까지. 자, 화학주, 철강, 금융, 경기 회복 관련해서 대한항공, 뭐 효성TNC, 뭐 호텔신라, 현대글로비스 순인데요. 중국 소비 관련해서도 뭐 호텔신라 같은 종목군들이 소비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회복 가능성에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코스닥을 넘어와서 보면 아프리카 TV, 오스테인플란트, 서울반도체, 헬릭스미스, 유바이오로직스, 덕산데코피아, 뭐 삼성당제약, 솔브레인, 진성TEC, D&F 순으로 또 매수가 유입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외국인들 보면 지금 코스닥에서는 지금 개별적인 외국인들에 대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금으로 넘어가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화학주, SK이노베이션, 고려하이엔, 금속 관련이지.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생명, 뭐 S-OIL, 뭐 대한항공, 롯데케미칼, 현대중공업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 HMM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데브시터즈, 뭐 아프타바이오, 셀트리온헬스케어, 스튜디오드래곤, CS베어링, ST팜, CJENM, 휴재, PSK, GS홈쇼핑 순이었는데, 자, 오늘 보면 지금 ST팜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최근에 이제 CMO 관련해 가지고 오늘 미국에서 지적재산권을 포기하겠다, 백신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이런 CMO 관련 중에 좀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를 돌이켜 봤을 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에 대한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좋은 모습 보였었고, 2020년도는 기술 이전 관련된 종목군들, 그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 보였고, 2021년도는 저희가 연초에 예상을 하기로는 바로 기술 이전, 또한 가지 바로 백신과 치료제는 반드시 봐야 된다 했죠. 그런 CMO 관련주를 언급했는데요. 다시 한번 더이 CMO 관련주가 생산에 대한 부족, 이 이슈가 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생산 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연기금도 지금 현재 경기 회복 가능성에 상당 부분 이제 베팅이 들어가고 있다고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 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주, 기술주 관련 종목군들이었는데, 일부 주도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서서히 바뀌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폭탄을 던진 것이 바로 제네델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제네델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장 믿는 지금 현재는 우리 아줌마 이모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상당히 시장은 그만큼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이 뉴스는 1월 19일 날 우리가 이제 옐런이 차기 재무장관으로 지정되면서 경기 부양책이 최우선이다, 금리 최저 크게 행동할 때라고 얘기했던 그 뉴스인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옐런이 지금 현재 이런 폭탄을 던질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사실. 금리가 역사상 최저다, 국가부채 걱정할 때가 아니다, 불평등 완화 및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가 재건돼야 된다, 재무부 개혁에도 적극적이다,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증시에 또 상당히 부양시키겠구나, 또 초저금리 시대를 활짝 열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또 올렸던 것이 제닛 옐런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은 더욱더 충격이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이 제닛 옐런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발언은 상당 부분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위축을 불러일으킨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대중들도 그렇지만 얘기는 안 할 뿐입니다.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코로나가 심할 때보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들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믿었던 제닛 옐런이 나서가지고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를 다소 인상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열될 정도로 좋아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해보면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유동성 축소, 테이퍼링 얘기가 또 나오겠다. 우리가 이전에 제롬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가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악재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해소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재정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재무부 장관이 지금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시장은 이제는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더 현재 이 경기 회복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은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인데요. 우선 이 고용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률을 우리가 보시면 자네 델런이 이제 2018년도 2월달까지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고용률로 실업률로 따지면 4% 밑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들어가고 현재는 6%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실험 이 발표를 만약에 이 고용률이 더 떨어진다. 이 실업률이 더 떨어진다. 그만큼 고용에 훨씬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런 시장은 또다시 한 번 더 큰 변곡이 나오겠죠. 또 때마침 이 발표가 언제입니까? 5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중요한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실업률이 여기서 더 낮게나 발표가 된다, 그런 시장은 완전한 경기 회복 무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자네 델런에 대한 발언이 수습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 얘기를 안 했다면 시장은 상관없는데 저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정말 이 넘지 못할 이런 루비콘관을 건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상당한 의미를 좀 저는 좀 둬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만약 이 실업률이 6%대보다 더욱더 높은 상태로 발표가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더 한 고비를 좀 넘기면서 유동성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아직까지는 남겨놓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5월 7일 날 실업률에 대한 지표를 반드시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포스코를 비롯한 이 철강주들이 다시 한번 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 한국선재로 상한가 먹고 또 오늘도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대신 오늘은 일부 익실한 물량이 나온다 봐야 되죠. 왜냐면 월봉상에서 막고 이제 빠지는 자리니까, 우리가 장중에 저희 가족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욕심내지 말고 5,800원 이상에서 한번 끊어먹자 했던 것도 이렇게 이제 월봉상에서 갇혀져 있는 자리를 한 번만에 돌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금 현재는 막고 지금 다시 한번 더 빠질 수 있는, 빠진다면 뭐 이런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자리죠 지금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지금은 N자형으로 추세가 꺾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정은 깊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한국선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철강 관련 종목군들이 모습이 여전히 좋습니다. 현대제철도 그렇고요. 그리고 포스코도 좋은 모습 이어가면서 다른 여타의 중소형주들도 개별적인 종목군들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데, 자, 이 종목군들의 특징이 뭔가 보시면 대부분 다 이 125일선 밑에서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125일선이라는 것은 10년 동안에 대한 평균 종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125일선이니까. 그럼 그 자리를 이제 돌파를 해나간다는 것은 이제 경기적인 부분에서 정상적인 부분을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서 이제 포스코의 실적을 잠깐 봤었는데, 포스코의 실적이 좋다 나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1분기에 대한 실적은 전기 대비해서도 긍정적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긍정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작년 1분기는 코로나 사태를 직격탄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대비해서는 사실 매출이 크게 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수요가 늘었는 것은 조금 늘었습니다. 10분의 1만큼 늘었다는 거예요. 정말 10%가 10% 늘었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시장을 집중한 건 뭐냐? 좋아지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수요도 그래도 늘었지 않냐? 수요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마진도 많이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됐잖아. 자, 마진이 많이 남게 됐다는 것은 단가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단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단가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100원에 팔던 거를 지금은 150원에 판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134% 작년에 100원에 팔던 것을 지금 현재는 230원에 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당연히 철근 가격대들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대신 수요는 조금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런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관련된 업황들이 수요를 봤을 때는 조금 늘어났지만 대신 가격은 상당히 늘어났다. 그럼 이런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 존재했다는 얘기. 그 요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중국이 현재는 이 조강 생산량을 줄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가에 나타나고 있고, 이걸 우리가 지난주 4월 27일날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4월 27일날 똑같은 이 내용을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여태껏까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철강 관련된 개별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언제까지 상승할 것이냐, 제가 판단해 6월달까지는 올라간다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철강 가격들에 대한 추이를 봤을 때도 다시 한 번 더 2018년도에 대한 가격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조강 생산량을 보더라도 조강 생산량을 중국에 대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이 예전보다 생산량 자체를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줄이고 있단 말. 왜? 철강에 대한 생산량을 줄이면서 얘네들은 이제 녹색 성장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탄소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철강 생산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매출액은 크게 늘지 않는데 마진만 늘어나는 구조.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 중국에 대한 생산량이 다시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꾸준하게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생산량에 대한 단가들이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에 따른 관련해서 이제 종목군들도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상승세를 좀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우리가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하고 오늘도 외국인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요. 자, 보세요.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상당한 매도세를 보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형주에 대해서도 매도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 외국인들이 어디를 사느냐? 어디를 사느냐? 자, 화학주, 금융, 운수창고, 중형주, 철강금속, 유통, 소형주, 보험, 은행, 증권, 통신, 전기가스, 건설, 기계, 뭐예요? 지금까지 바닥에서 움직여왔던 또는 경기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좀 더 우상향을 보이는 소비지표, 화학, 철강, 금속, 기계, 조선, 이쪽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추세적 상승을 나타내기 위해서 붙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4월달부터 꾸준하게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 우리가 4월달 초에 얘기했던 거, 4월 1일날 공개방송에 얘기했던 건 뭐예요? 경기 회복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현재까지 꾸준하게 드러나면서 이 경기 회복 관련주들이 바닥을 다지면서 넘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 사고 싶다. 그러면 이 대형주들은 어때요? 이미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포스코 가격이 어때요?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가격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따라잡기는 힘들어요. 따라서 힘들. 그러면 뭘 사야 되느냐? 결국에는 개별적인 부분에서 안 올라 있는 또는 덜 오른 개별주 안에 철강 관련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방송에 두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기 회복 사이클 안에서도 LG화학에 대한 실적을 1조 4천억에 대한 영업이익이 나는 걸 보고 구멍에 속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고 롯데케미칼도 실적이 좋을 것이고 화학주들이 대부분 다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화학주들에 대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때 개별 중소형 화학주 안에서도 TK케미칼 같은 종목군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또 SH에너지화학 같은 종목군들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또 올라오는 것이 카프로도 바닥부터 올라와요. 카프로 낙탐 관련.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소화학도 최근에 한번 올랐다가 조정구 또다시 또 넘어요. 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느냐? 어차피 5월달은 개별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거 봐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더 강한 움직임을 형성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경기 회복 모멘텀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대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틀 연속으로 지금 기술주들이 좋은 모습 못 보였어요. 조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기술주들 일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일부 반등이. 하지만 지금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다?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 그것이 얘기는 서로 안 하고 있지만 다들 경기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아 이거 진짜로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다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술주들, 신고가를 갔던 기술주들에 대해서 매기세가 강하게 붙을 것이냐? 그렇게 저는 강하게 붙지는 않는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서로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연준, 뭘 아는 연준을 싫어한대. 아무것도 안 하는 연준을 싫어하고 또 한 가지가 유동성을 축소시킨 연준을 싫어한댔잖아요. 지금은 이 두 번째 유동성을 축소시키려고 하니까 금리를 인상시키려고 하니까 시장은 야 뭐야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제니 델런이 그 다음날 수습을 한다고 얘기를 해도 시장이 먹혀야 안 먹혀요. 그 말 자체가 안 먹힙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단은 경기 회복 모멘텀 안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 바닥에서 의류주 또 올라오죠. 음식료 올라오죠. 음식료 올라오죠. 소비재 관련된 종목도 올라온단 말이죠. 우리 대형주 지금 금속 관련된 고려아연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 바뀌거든요. 그죠? 바뀌어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상승이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추세가 여기서 이렇게 죽지 않거든요.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돌려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뭐 CJ나 이런 것들도 봐요. 10만원 넘어버린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10만원 넘었을 때 아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기에서 밑으로 더 안 빠진다. 그죠? 여기서 또다시 지지를 밟고 또 넘어옵니다. 내수는 일단 CJ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오뚜기 같은 종목분들도 오뚜기가 여기서 서서히 돌려낼 건데 지금 이제 하방 경직선 조금씩 보이는 위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이미 돌려놨던 종목이 뭐라 했어요? 대상 같은 종목은 이미 돌려놨다. 오늘 또 한번 또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10년 동안의 평균 종가
125일선 위로 갈까 안 갈까? 저는 간다 보는 거예요. 저는 간다 보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흐름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 또는 아직까지 안 오신 종목군들 그리고 소비가 회복되는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또는 소비 모멘텀에 있는 종목군들 경기 회복이 되는 모멘텀에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재평가를 받으면서 서서히 자리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흐름은 당분간은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 저는 지난주 화요일날 저희가 공개방송 진행했었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함께 아 여기는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매직 가이드까지 내려왔는데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우리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했었는데 다행히 저는 이제 사실 오늘 시장이 반등이 또 강하게 나타나면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아 다행이다.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았다 라는 생각했고 또 과감하게 또 짧은 지식으로 한번 더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일단 내일까지는 시장이 좋은 모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또 화요일날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또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분이 좋고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내일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더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다 같이 보셨습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 부분 붙어 있는 시장입니다. 항상 기회가 열려 있는 시장이니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또 내일 또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